2020년 6월 미국 주식 투자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2월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으니까 2, 3, 4, 5, 6, 5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2020년은 뭐 거의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보면 어찌됐든 제 계좌에는 2020년 6월 총 117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배당금으로 환율 1200원을 적용을 시키면 약 원화로 14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거는 메인 월배당 종목이고요. 106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세후 106달러. 그 다음에 다이아 ETF가 4.33달러. 다이아 ETF도 월배당 ETF고요. 그 다음에 잔잔하게 2달러, 1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7달러가 제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달에는 아주 단순하게 매주 금요일 QQQ ETF와 다이아 ETF, 그 다음에 SPYG를 매수를 했습니다. QQQ는 총 4주를 매수를 했고요. 주당 매수 단가는 약 242달러, 매수 금액은 969달러. 다이아는 2주를 매수를 했고요. 257달러, 매수 금액은 515달러. SPYG는 3주를 매수를 했고 그래서 단가는 45달러, 그래서 135달러를 총 매수했고, 그래서 도합 이 세 종목을 다 합하면 1619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계좌에 총 매수 금액은 1,015달러가 됐고 평가 금액은 1,676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이 약 660달러, 수익률은 6.38%를 기록했네요. 지난달에 5.45%니까 한 0.9% 정도 지금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레버리지 계좌. 저희 레버리지 계좌는 지난달에가 마이너스 14.43% 였는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4.95%가 됐네요. 총 평가 금액이 65,700달러, 총 매수 금액이 77,085달러니까 마이너스 11,384달러. 여기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계좌는 계속 제가 배당금을 받으면 SPYG 또는 XLK를 계속 매수할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해서 제가 미국 주식을 15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금액이 변화가 되는지 쭉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